오늘 이제 원래 하려고 했던 인문학 특강, 컨텐츠 창작자들이 겪는 심경의 변화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해요. 당초 이거를 굳이 7월 20일에, 29일에 하게 된 이유가 로베르트 슈만, 낭만파 시대의 작곡가였죠. 그리고 후기 인상주의 시대의 화가였던 빈센트 반 고흐. 이 사람이 똑같이 7월 29일에 죽었던 날이에요. 물론 연도는 달라요, 둘 다. 왜냐면 슈만은 1850년대에 죽었고, 고흐는 1890년대에 죽었어요. 네. 그렇고요. 이제 슈만의 경우는 원래 처음에는 뭐 법대생이었나 봐요. 법대생이었는데 좀 뒤늦게 음악을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음악 선생님을 어떻게 알게 됐고, 작곡하고 피아노를 동시에 배웠어. 그러니까 자기가 쓴 곡을 자기가 연주를 하면서 그냥 바로 할수 있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생겨요. 여기서 오른손의 약지가 이네 번째 손가락이잖아요. 그 오른손 약지가 고질적으로 부상을 달고 살았대요. 그래서 어릴 때는 어떻게 이 계속 반주를 같이 겸업을 했는데, 이제 그때 그 음악 선생님의 딸이 있었어요. 클라라 비크라고 있었는데, 이 클라라 비크가 자기보다 9살 오빠였잖아요, 로베르트가. 그래서 이제 슈만이 이 약지를 되게 결국 다치니까 결국은 이 작곡가로서의 활동에만 집중을 하게 되고, 결국 이제 피아니스트로서의 생활은 접게 돼요. 20대에 그 피아니스트를 더 이상 할수 없게 되는데, 왜냐면 생각해 보세요. 뭐 되게 쉬운 거 있잖아요. 뭐 반짝반짝 작은 별, 뭐 이거는 그냥 뭐한 손가락 세 개만 칠수 있어요. 근데 이제 보통 이 작곡가들이 그 연주해 내는 곡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곡의 수준하고 엄청나게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뭐 피아노 그뭐 명곡집 이런 거 있잖아요. 예, 피아노 그 명곡집에 있는 그 수준도, 저는 이제 어린이 피아노 명곡집 이런 것만 쳐봤으니까 모르겠지만, 그 체르니 40번 최소 그 수준은 돼야지 이게 그 연주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 40번 이상의 수준이 돼야지 연주가 되기 때문에, 일단은 그러니까 보통 그 수준이에요. 그 뭐냐, 보통 작곡가들이 연주해 내는 곡은 최소가 체르니 40번이야. 보통 이제 그 바이엘이라는 아주 기초적인 그런 연습곡 과정이 끝나면, 이제 보통 좀 어느 정도 청소년이나, 그러니까 입시를 준비하는 청소년이나 아니면 뭐 대학생들은 바로 이제 체르니 30번으로 넘어가요. 물론 이제 초등학생들은 너무 어리니까 이제 체르니 100번을 좀 거치긴 하는데, 대부분 그냥 일단 체르니 30번으로 넘어간다 생각하세요. 근데 솔직히 얘기하면 체르니 30번도 쉬워. 나 체르니 30번 되게 금방 뗐어요. 막그 체르니 30번의 그 1번 곡 아직도 생각나요. 솔도 레미레 도 솔도 레미레 도 솔도 레미레 도 솔도 레미레 도 이거. 하여간 그 보통 그런 정도의 이제 노래예요. 아니, 연습곡이에요. 그리고 뭐 볼크뮬러 시리즈 중에서 25곡, 25곡 있는 거는, 그건 조금 쉽고, 18곡이 수록되어 있는 그 작품 번호가 있어요. 그거부터가 조금 어려워. 그거부터 조금 어렵고요.
어쨌든 체르니. 체르니 연습곡. 연습곡이야, 근데. 그리고 이제 한옥 피아노 교본이라고 막 다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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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쳐라 그것만 치는 막그 손가락 이렇게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그렇게밖에 기억이 안나 나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하게 되는 게 이제 소나타 연습곡 있잖아요. 그 그냥 소나타 형식이라고 있어. 막 무슨 형식 하는데 소나타 시리즈 해가지고 한 곡을 만들어요. 한 곡을 만들어서 악장을 한몇 개를 만들어요. 한세개 내지 네 개를 만들어. 그래서 그 1악장, 2악장, 3악장, 4악장 뭐 그런 뭐 그런 식으로 만들어요. 하여간 그렇다고 하는데 그런 거 이제 소나타 작곡. 근데 이제 보통 작곡을 한다는 작곡 좀 했다는 천재 음악가들은 이미 청소년 시절에 이런 그 소나타 시리즈를 다 작곡을 해요. 그러니까 그 베토벤도 이미 어린 시절에 소나타를 다 작곡을 해버려요. 아빠한테 그 어릴 때부터 그 음악을 배우기 시작한 다음에 그 이제 주변 동네 뭐 선생님한테 가서 배우거나 이제 그 다음에 더 이상 배울 게 없는 거야. 궁정 악단의 그 연주자가 되면서 더 이상 이제 배울 게 없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빈에 가서 그 모차르트를 만나게 되는 거죠. 뭐 모차르트도 뭐 어쨌든 모차르트는 워낙에 천재였으니까 어쨌든 보통 그렇게 되면 한 20대쯤엔 좀 작곡에 어느 정도 눈을 뜨게 되는 그런 케이스겠죠. 그런데 그 음악 기량이 절정에 그 진짜 절정에 이르는 시기가 20대예요. 그 피아노 그 스킬이 그 이제 저도 막 피아노 독주회 막 이런 거막 가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의 손 놀림은 진짜 저도 못 따라가요. 막그 거기에다 그 뭐냐 그 오르간 그 반주에 대해서 그 파이프 오르간 그 반주에 대해서 진짜 그 국내에서 대가인 신부님이 한분 계세요. 그 신부님의 손놀림은 저도 못 따라가요. 그렇고 저도 뭐 오르간을 지금 배우고 있긴 하지만 그러니까 저는 이미 피아노는 좀 어느 정도 수준이 됐고 오르간을 배우고 있는데 오르간이 저는 이제 페달도 써야 되니까 그 페달이 조금 힘든 거예요. 그렇고요. 그런데 이 클라라 비크가 그러니까 음악 선생님의 딸이죠. 그 딸이 슈만하고 9살 차이가 나는데 5살 때부터 음악을 배워가지고 진짜 거의 천재적인 피아니스트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천재적인 그 피아니스트라는 거는 단순히 그 건반을 되게 빠르게 빠르게 그 오가는 그런 것뿐만이 아니고 그 건반을 넣을 때이 감성을 실어가지고 막 눈가꼽 그런 게 있어요. 이게 그 환상교향곡이었나? 어쨌든 그렇고 그래서 이제 9살 차이를 극복하고 사랑에 빠져요. 왜냐면 슈만이 이제 더 이상 피아노를 연주를 할 수가 없으니까 클라라가 그걸 다 대신 다 연주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 사랑에 빠져. 사랑에 빠져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집안에선 반대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둘은 이제 결혼을 해요. 결혼을 하고 슈만은 계속해서 작곡 활동을 하고 막 음악 평론가 활동을 하고 그러고 이제 클라라는 음악 평론가 및 반주자 활동을 하고 이제 그러는데 이제 슈만이 트라우마가 좀 계속 안고 사는 거예요. 그
음악적으로 이 뭐냐 손놀림이 절정에 이르는 시기에 그 피아노 반주를 그만둬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스포츠 선수들이 보통 30살 전후가 그 자신의 그 운동 신경적인 기량이 가장 절정에 이르는 시기예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관력으로 가는 거지. 그렇게 가장 절정에 이르는 시기에 막큰 치명적인 부상을 당하고 그러면 진짜 그런 충격인 거지. 그러니까 지금 류현진 선수가 만으로 28이잖아요. 그러니까 류현진 선수의 경우는 앞으로 그 선수 생활의 그 절정에 이르는 그 시기가 올해가 이제 계약 3년 차니 다저스 계약 3년 차니까 향후 한 2년 내지 3년? 그러니까 그 다저스하고 그 계약 시기를 되게 잘 잡은 거예요. 그 기량이 절정에 이르는 그 시기에 원래 750이닝을 넘겼을 경우 옵트아웃을 행사해서 다시 한번 계약을 할수 있다 했는데 그게 아쉬운 거지. 잭 그레인키가 85년생이거든요. 근데 잭 그레인키가 올해 그 메이저리그 그 평균 자책점 1위를 달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잭 그레인키는 올해로 만으로 30살이에요. 그리고 원래 다저스하고 6년 계약을 하는데 올해가 끝나면 옵트아웃이야. 되게 실기 잘 잡은 거야 지금 그레인키는. 그리고 클레이튼 커쇼도 이제 3살 차죠 그 그레인키하고는. 88년생이니까. 그런데 커쇼도 중간에 옵트아웃 행사할 수 있어. 딱그 30대 초반에. 얼마나 좋은 거야 그게. 하여간 그렇게 절정을 달려야 되는데 이제 치명적인 부상으로 그런 커리어를 포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포츠 선수들은 선수로서 생명이 그때 끝나면 되게 막 우울증에 빠지고 막 그래요. 지금 몰라 모르겠어. 류현진 선수가 어깨 수술해가지고 올 시즌도 못 뛰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좀 되게 건강하게 돌아올 수 있다면 다시 진짜 건강한 류현진 선수는 절정의 기량을 발휘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 슈만처럼 그렇게 커리어 하나를 포기를 해야 된다면 우울할만 하죠. 그래서 슈만은 이제 40대가 돼가지고 정신 이상 증세를 보여요. 그래서 그 독일하고 그 프랑스의 그 경계선 그 국경선에 있는 그 강이 그 라인강이거든요. 그 라인강에 가가지고 다이빙을 해. 투신 자살을 시도를 해요. 그런데 슈만은 여기서 바로 죽은 게 아니고 익사한 게 아니고 구조가 돼요. 구조가 된 다음에 정신병원에 옮겨져서 나머지 2년을 살아요. 그래서 슈만은 2년을 더 살아. 네, 2년을 더 살고 이제 정신병원에서 있다가 죽죠. 네. 그런데 그럼 어쨌든 슈만은 말년에 이제 그런 자살 시도를 하긴 했지만 그래도 부인의 사랑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그런 부인이 대신 다 연주에 다 해주고 남편은 막 홍보 다 해주고 다 마케팅을 한 거지. 그런데 이제 고은은 되게 불쌍한 케이스였어요. 물론 이제 슈만은 살아있을 때 조금 노래가 조금 알려지기 시작했으니까 다행인데 고은은 이제 그림 활동을 본격적으로 했던 그 10년 동안은 진짜 무명 작가였어요. 무명 작가였고 무명으로 살아가는 그 생활이 너무나 지치는 거야. 너무나 지쳐서 막 성격도 막 되게 예민해. 그뭐 가족들하고 떨어져 있는 것도 뭐 어릴 땐 싫어했다고 해요. 근데 결국 또 성격차 때문에 독립을 하게 돼요. 빈센트는. 그래서 그 이제 고은은 그렇게 독립을 한 다음에 10년 동안 막 그림 그리는 활동을 하고요.
이제 그 가족들 중에서 그를 지지해줬던 사람은 동생인 테오 반 고흐밖에 없었어요. 테오. 근데 이제 그런 인상주의, 살아있는 그림을 그리고 싶었던 거야. 근데 고흐는 사람들을 한 번에 그 여러 사람들을 그 배치해놓고 그렸던 그림은 감자먹는 사람들 그거밖에 없었어요. 워낙에 성격 때문에 사람들하고도 잘못 어울렸고 동료 뭐 아티스트들과도 막 어울리는 듯 하다가도 금방 결별을 해. 금방 결별하고. 그렇게 막 거의 그냥 혼자서 살다시피 하죠. 경제적 지원은 동생한테서 받고. 동생은 그뭐 사업을 했나 봐요. 어쨌든 그랬는데 고우가 죽기 2년 전에 막 뭔가 그냥 정신적으로 멘붕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칼을 들고 가. 그 칼을 들고 간다 쳐요. 그리고 여기 자신의 왼쪽 귀를 칼을 대고 여기서부터 샥 잘라버렸어요. 샥 잘라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동네 어떤 매춘부한테 그 자신의 그귀 잘라진 거를 줬나 봐요. 그래서 막 이제 자기 귀 잘라지고 막 자화상 그리고 뭐 어쩌고 저쩌고 어쨌든 계속 그림을 그리긴 했어. 그랬는데 그것 때문에 경찰한테 잡혀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 있다가 그 나왔는데 잘못한 건 없으니까. 근데 이제 그 동네 주민들이 막 미쳤다고 하면서 막 동네에서 떠나달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고은은 그래서 이제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돼요. 죽기 1년 전에. 죽기 1년 전에 정신병원에 입원을 했고, 물론 얼마 안 가서 퇴원을 했어요. 자기는 계속 활동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이제 그 아티스트들이 좀 기분이 좀 크게 오락가락해요. 그래서 고우가 이제 결국 이제 들판으로 권총을 들고 나가요. 권총을 들고 나가서 자기 가슴에 겨눠. 가슴에 총을 겨눠. 조준을 하고 준비하시고 쏘세요. 쏘는데 그 이제 심장에 정통으로 맞지를 않았어요, 총이. 그래서 어떻게 그막 비틀비틀 그 되면서 집에까지 오긴 했어요. 그리고 이거를 보고 이제 동생 태호가 쇼 완전 쇼크를 먹은 거지. 태호가 쇼크를 먹어서 이제 고흐를 막 눕혀놓고 막 의식 형 의식 찾아 의식 찾아 막 그랬는데 이틀 만에 죽어요. 과다출혈, 패혈증 뭐 이런 걸로. 그래가지고 그 충격으로 이제 뒷바라지를 해주던 그 동생 태호도 그 6달 만에 죽어요. 매독으로 죽었대 그 사람은. 그래서 이제 나중에 고우의 가족들이 그 이제 그림을 팔아요. 그림을 팔고 그 죽은 다음에야 이제 유명해진 거지. 그 고우의 그림들은. 고우가 이제 정신적으로 어떤 사람이었는지는 이제 뭐 구전이었던지 뭐 유가족들의 그런 이야기를 들었겠죠. 그러니까 뭐 위인전 써지고 이제 아티스트들 사이에서 그 고흐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컨텐츠 제작자들이 컨텐츠를 만든다는 사람들은 창작을 하는 거잖아요. 창작을 하는 만큼 자기 자신의 생각을 되게 많이 해야 돼요. 막 감성도 막 이입을 해야 되고, 글을 쓴 사람들도 그래요. 저도 이제 글을 쓰지만 그런 감성적인 걸 많이 살려야 되는 그런 입장도 있고, 오히려 이런 감성적인 걸 죽여야 되는 것도 있어요. 근데 이제 저는 감성적인 거를 좀 살려서 쓰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악플러들이 있어요. 저는 이제 글을 쓰면 악플러들이 있는데 그
악플에 되게 민감해요. 악플에 민감해가지고 저는 좀 뭐라고 해야 되지? 그냥 악플이 그냥 단순한 악플이 달리는 게 아니고 좀 약간 인신공격성 악플이 되게 잘 달리거든요. 우리나라 그 키보드 워리어들 그런 거 잘하잖아. 그 키보드 워리어가 돼요. PC 앞에 앉아요. 키보드를 두드려요. 정작 당사자의 기분은 상관하지 않아요.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창작자들은 되게 많이 상처를 받아요. 상처를 받고 좀 어떻게 좀 되게 심하면 그막 술병 들고 호숫가를 간다. 막 술병 들고 호숫가 가서 한잔해요. 한잔하면서 그래 이 세상 뭐 하냐 그런 거지. 그래서 그 되게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뭐 비로그인으로 접속해서 보는 분들이 있나 보네. 네, 그냥 아이디 로그인해서 보세요. 네, 떳떳하게 본방에서 채팅하시고. 그런데 그런 컨텐츠 창작자들은 그런 그 감성의 기복이 되게 커요. 그러니까 막 이거를 뭐 작품을 완성을 했어. 그러면 막 이야 완성이다 뭐 이렇게 들뜨다가도 그막그 작품 때문에 악플이 달린다. 그러면 여기서 이 악플 어쩌죠? 그렇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감성에 되게 민감하기 때문에 우울증도 심하고 이 주변에서 좀 많이 챙겨줘야 돼요. 그런 그 창작자들을 많이 챙겨주면서 그 사람들이 좀 뭐냐 응원을 얻어서 그 힘을 얻을 수 있게 창작을 할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근데 이제 우리나라의 그런 악플 문화는 되게 상당히 안타까운 거예요. 이런 그 컨텐츠 창작자들이 맘 놓고 자기의 작품을 내놓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뭐 고흐 같은 사람이나 뭐 피카소 같은 사람들이나 아니면 뭐 베토벤 같은 사람들이 만약에 한국에서 태어났다고 생각을 해봐요. 더군다나 그 지금까지 지금처럼 그 인터넷 문화가 그 풍성한 한국에서 태어난다고 생각을 하면 베토벤 안 나와요. 그 사람들도 악플 때문에 견디지 못한단 말이야. 네, 자문대인님 어서 오세요. 그 악플을 그 견디지를 못하게 돼요. 그래서 그런 아티스트들이 우리나라가 유독 그 아티스트들 그 자살률이 높은 이유가 그러한 악플들 때문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 임태훈 선수가 자기 그 엔트리에서 그 빼달라고 방출해달라고 했잖아요. 그런 이유가 그 송지선 아나운서가 자살을 한 다음에 쏟아지는 그 악플들을 결국 견디지 못한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제가 임태훈 선수를 두둔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저 같으면 송지선 아나운서를 두둔을 하지 임태훈 선수를 두둔하진 않아요. 물론 저는 그 두산 베어스의 특정한 팬도 그리고 두산 베어스를 싫어하는 그런 야구인도 아니에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사랑에 아파 본 적이 있기 때문에 송지선 아나운서의 그 편을 드는 거지. 다른 뜻은 없어요. 다른 뜻은 없고, 그런 창작자들의 활동, 좀, 아니, 관심을 그 보여주고 응원을 해줘도 모자른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저도 그렇고. 그런데 그 악플을 단다는 것은, 그거는
사람의 인권에 대한 무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슈만과 고흐로부터 얻을 수 있는 교훈은 긍정적인 관심과 응원을 보내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네, 오늘 교육방송 여기까지 할게요. 녹화 종료.